매직아이, 나만 안 보여? 오늘은 매직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는데요? 아, 진짜 안 보이네. 여기 그림이 있나? 저는 정말 잘 보이는데. 이거는 배경이 오리인데 놀랍게도 얘도 오리예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못 보는 거죠? 저도 보고 싶어요. 매직아이를 볼 줄 아는 제가 매직아이의 원리와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 한 번쯤은 본적 있을 겁니다. 매직아이란 이름으로 아주 익숙한 그림들인데요. 알록달록 이상하게 생긴 무늬 사이에 진짜 그림이나 글씨가 숨어 있는 그림입니다. 매직아이의 정식 명칭은 오토스테레오그램 또는 스테레오그램. 입체라는 의미의 스테레오와 도형, 문서를 나타내는 그램의 합성어죠. 즉, 입체 그림 혹은 입체 사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매직아이는 사실 이 스테레오그램들을 모아 출간한 책의 이름이었습니다. 매직아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과 시각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느끼는 원근감은 양쪽 눈과 물체가 이루는 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눈은 두 개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맺히는 상이 조금 다르죠. 이 차이를 양안시차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눈에서 얻은 정보를 해석해 사물까지의 거리와 입체감을 감지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우리가 보는 대상이 평면이더라도 양 눈에 입력되는 상에 일그러짐을 주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차원 평면의 그림이지만 시선 각도 차이에 의해 우리 뇌가 3차원 입체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매직아이에는 여러 개의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적당한 거리에서 배경 그림이 나타나고 또 이보다 가깝거나 먼 거리에서 특정 물체의 상이 나타나도록 반복 주기를 맞고 이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 숨어있는 그림을 보는 방법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직아이 제대로 보는 법,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매직아이를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행법과 교차법입니다. 먼저 평행법은 우리 눈의 초점을 상의 뒤쪽에 맺히게 하는 방법으로 매직아이보다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눈의 초점을 풀고 멍하게 쳐다보면 어느 순간 그림이나 글씨가 뿅 하고 튀어나와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교차법은 눈의 초점을 상의 앞쪽에 맺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왼쪽 눈으로 오른쪽 대상을, 오른쪽 눈으로 왼쪽 대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어렵다면 눈앞에 손가락을 두고 손가락에 초점을 맞춘 후 매직아이를 보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어렵다고요?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유노우와 함께 알아본 덕에 드디어 매직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네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정답이에요. 대박! 뿌듯합니다. 아직도 못 보는 사람은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보겠다고 하네요.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대신 봐주세요. 자, 이 그림은 두유노우가 매직아이 생성기로 직접 만든 매직아이입니다. 여기에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